지교회에 남성교회연합회의에 큰 기쁨과 함께 또 섬기는 보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또 세상이 밝아지고 또 여러분이 행하는 이와 같은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56회 조찬기도회라고 하니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애씀이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귀하고 또 소중한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귀하고 또 소중하게 쓰임 받고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그 위치와 또 신분이 어떠한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 신분을 알아야, 내 위치를 알아야 제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라든지 또 사회적인 신분은 참 중요하지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을 칭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같은 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달리는 그 경주자로 그렇게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농사하는 농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보통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수도 없이 들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첫째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믿고 회개할 때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도 없거니와 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 중에는 그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안주할 수 있고 내 생활을 주장하시도록 내놓을 만큼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신앙의 잣대를 세워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만 내 신앙생활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일방적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항상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거룩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을 받은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특권에는 언제나 의무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권리라고 할지라도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 그 특권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대치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또 멸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상치되는 표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져온다든지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을 더럽힐 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으로 인한 죽음을 면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지만 거룩한 성전인 내가 몸담고 있는 성전인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또 거룩한 성전 다음과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또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보고 청결하셨습니다. 당시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졌습니까?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마치 시장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것은 어떤 내부적인 요인보다도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신성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의 제물로 드리게 될 때 그 원칙이 뭡니까? 집에서 정성껏 길러서 절기가 되면 성전에 드리고 와서 거민을 받고 제물로 바쳐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저런 그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전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성전에서 제물을 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근처에서, 그 다음에는 성전 뜰에서, 그 다음에는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양을 비롯한 제물을 팔고 사는 상업행위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지 못하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분을 터뜨려서 엄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과연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임에도 편리주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전염병 이것을 이유로 편리주의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리주의에 빠지고 세상에 편승되어서 강도의 구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경성하고 깨어있어라 그렇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늘 성전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할 때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2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서로 자랑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 다 너희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성전된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랑 속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감사할 수 있게 바라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부는 너무나 고귀합니다. 우리의 승부는 너무나 고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주의 영이 계시는 성전, 이렇게 칭함 받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신분은 없고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주의와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또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